Nice game TV.자, 계속해서 LCS 유럽 서머 스플릿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정말 완벽한 경기. LCS를 아마 제가 중계한 이후로 처음 나온 아마 20분 칼서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얼라이언스가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가게 됐고요. 두 번째 경기 이제 로켓과 밀레니엄이 격돌을 합니다. 일단 선수 명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버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 또 미드 제라스라는 어떤 희한한 카드를 또 꺼내들면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었는데 어쨌든 뭐 승리를 코펜하겐 로브즈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 어쨌든 상위권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6승 10패로 갬빗 게이밍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온 상태예요. 자, 어쨌든 밀레니엄 로켓이나 갈 길이 바쁜 상태에서 로켓이 그나마 어제 한번 이 한시름 놓긴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럴수록 지금 강등권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이 로켓이 좀 더 급하지 아무래도. 현재 커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파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독일 켈른 연결해서 선수들 경기 준비하는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한국 같은 경우 롤팀스에서 지금 낮은 실드가 산무라면서 이게 지금 탈락 위기에 처했거든요. 무제배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위기가 왔네요. 예, 그리고 나진 소드가 이루고 있었던 예, 그 산무를 통해서 계속 탈락했던 거를 지금 실드가 이어받게 됐는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떨어질 확률이 아무래도 예, 높지 않나 이런 효과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있어가지고 역시나 그 챔피언 폭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패치를 인한 변경점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걸 많이 따지거든요. 예, 꿍 선수가 가장 잘하는 니달리 너프, 너프라 그래야 되나? 조금 바뀌었고. 메커니즘이 바뀌었죠. 예, 그렇죠. 니달리 너프, 니달리 아. 아니, 그 르블랑, 예, 르블랑의 너프. 침묵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 그렇죠. 탑에 있는 세이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쉬바나가 요새 어떤 클팀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지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라인전이 그렇게 강한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잭스를 만나도 지고 예, 누구를 만나도 라인전은 지고 이런 게 좀 많아졌거든요. 분명히 한타 기회는 아직도 좋지만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안 쓰게 되는 그 시대의 흐름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면서 예 결국에는 픽의 어떤 획이라 그런 거를 통하다 보니까는 계속 그 기본적인 어떤 전술 전략 면에서 예 1승을 챙기긴 하지만은 그 곧바로 1패를 한다 그 말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롤챔스의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계속 3무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1승한 것만도 못하다. 그렇죠. 역시 좀 산무라는 거 자체가 뭐 자력 진출이 좀 힘든 예. 구도거든요. 자력 진출 정도는 아니고 뭐 떨어진 게 더 높죠. 정확히 말하면은 한 번이라도 이겨야 되는데 어쨌건 그거 이제 뒤로 하고요.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로켓과 밀레니엄 뱀픽 준비됐네요. 뱀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치 케일 일단 원딜 쪽에 트위치 암살자를 바로 배너해준 모습이고 케일룰루 앨리스 트위스트 페이트까지 사실 커프 선수가 운영하는 어떤 발판 자체로 완벽하게 봉인하고 있는 로켓입니다. 예. 자, 근데 앨리스를 배는 거는 조금 특이사항이긴 하네요. 네. 예. 요새 앨리스를 배는 추세는 아니다 보니까는 지금 뭐 브라운도 있고 리신도 있고 많죠. 일단은 초반에 네. 고를 수 있는 게 일단 리신이 좀 열려있는 상황인데 로켓이 과연 리신을 바로 가져가게 될지 예, 잔코서서 같은 경우에 이제 리신도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만 어떤 좀 전략픽 하나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로켓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드 제라스를 보여주면서 정말 깜짝 카드 하나를 꺼내들었었는데 예, 이번에도 예, 뭐 제라스 있을까? 같은 경우에 선픽으로 쓰기 좀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예, 리신 바로 리신. 예, 그렇죠. 잔코 선수가 저희들 리신 일단 앨리스 리신이 베인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번에 예. 같은 경우는 코트닉 선수가 가직스도 보여줬었는데 직스 루시안 직스도 굉장히 안정적인 라인전을 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선호되고 있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 탑 직스를 보여주면서 예 어떤 그런 새로운 그렇죠. 운영도 보여주긴 했지만은 어제 뭐 서드 선수가 보여주긴 했었죠. 예, 벤더 선수가 모르가나를 뭐 먼저 좋아한다기보다는 제이리 선수가 워낙 모르가나를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르가나를 뺏어가면서 고급으로 가져가면 사실 정말 좋은 픽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조금 원딜 자체는 상대편의 루시안을 가져가기 때문에 코그모 자체를 현재 뭐 빠르게 가져가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유럽 선수들이 코그모에 대해서 그렇게 고평가를 내리고 있지가 않아요. 이미 이거는 저는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약간 좀 이런 앞서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뒤처진 부분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럴 때 항상 이제 코그모 대신에 코르키를 가져가는 구도가 나오는데 일단 그렇죠. 잭스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탑라이너를 먼저 일단 꺼내 들었어요. 포켓 서폿의 선택이 폭이 이렇게 되면 브람을 좀 픽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잭스랑 리신 이제 돌진 두 명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를 브람 하나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르가나의 어떤 숙박 부분도 그렇고요. 자 일단 정글 자원은 이블린 쪽을 생각하고 있는 밀레니엄이고 자 브라움이 어느 정도 이제 강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챔피언을 꺼내 들지 아니면은 브라움을 이제 예측대로 가져가면서 경기를 운영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조합이면 오리아나를 골라도 뭐 나쁘지 않고요. 사실은 어쨌든 탑 직스 보내고 직스를 탑으로 예, 보낼 거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괜찮았죠. 레네톤 보내면서 강력한 라인전을 가겠다. 네, 탑 자원으로 레네톤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이런 미드 직스죠. 예, 직스를 탑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 편견이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약간 좀 평균적인 예. 플레이를 보여줬었죠. 잠시 로켓 쪽으로 픽이 넘어왔는데 어쨌든 상대편의 탑라이너가 레넥톤이라는 부분을 한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룰루로 카운터 치기에는 룰루가 베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고모보다는 이제 코르키를 그동안 이제 중시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잭스가 탑이고 미드 챔피언을 직스를 상대할 챔피언 생각해 봐야 예, 되겠습니다. 특패도 괜찮고 이 어떤 잭스가 좀 더 크게 베이비시팅 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코르키 디스페이트의 베리가 있고 예. 애니가 나올 리 없겠죠. 예, 오랜만에 애니도 그렇고 아리도 그렇고 좀 의아스러운 예. 챔피언들인데 분명히 직스로 굉장히 먼 거리에서 안정거리 좀 유지하긴 할 거거든요. 네. 라이즈. 라이즈 오히려 그냥 힘으로 가자.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거리가 너무 짧아요 지금 조합이. 그렇죠. 길게 예, 뭔가 예. 쏘는 게 딱 이제 코르키 모르가나 예, 있긴 하지만 라인 클리어링에서 분명히 좀 문제가 예. 생길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코르키를 골라주면서 그 중반 타이밍 때 미드와 탑이 약간 부분을 코르키로 메꿔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라이즈 미드가 예. 등장을 예, 했습니다. 그냥 브라움하면 좋긴 좋네요 조합상으로. 이거는 자, 일단 탈이 쓰레쉬. 쓰레쉬도 괜찮고요 사실은. 예. 루시안 쓰레쉬. 예, 모레도 CC기가 있으면은 이블린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소라카만 아니라면은 지금 다 뜨는 조합이죠. 자, 일단은 뭐 소라카 자체는 너프가 좀 되면서 잘 등장하지 않고 미드 쪽에서는 이제 사용이 되지 않는 모습이고 쓰레쉬 쪽으로 어느 정도 밀레니엄은 각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이리 선수. 정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룰루 투표만한 게 없긴 한데 그 룰루 투표가 베니다 보니까 결국엔 라이즈 선택을 한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사실 오리아나도 괜찮긴 한데 지금 이니시에이터가 없다는 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로켓은 저는 벤픽 구조 자체는 이 밀레니엄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편 모두 벤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깐 잭스가? 예. 네. 예. 잭스가 예. 탑으로 갔죠. 이렇게 되면 강력한 레넥톤과 이번에도 역시나 미드 정글 탑의 강력한 라인전 그리고 원딜과 서폿의 강력한 바텀 라인전 이거는 우리 바텀 같은 경우에는 코르키랑 모르가나 충분히 이제 비슷한 구도로 갈 수 있긴 하지만은 미드 정글 탑에서 약간 상대방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밀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로켓 같은 경우에는 성장력이 기반이 되는 챔피언들로 계속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 밀레니엄은 초반부터 아니야 초전 박살을 내버리자 와장창 낼 수 있는 챔피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밀레니엄은 다섯 챔피언이 모두 초반부터 강력하게 푸시가 가능한 캐릭터인 반면에 로켓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랑 잭스가 좀 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사이를 받쳐줄 챔피언으로 지금 바텀 듀오와 정글을 보는 거거든요. 리신을. 저도 리신이 시팅을 해줘야 되는데 장코스 선수 입장에서 이 두 개 라인을 다 이제 시팅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쨌든 코트닉스가 다시 한번 또 파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어쨌든 초반 정글러의 움직임이 이제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수압으로 극복할지 아니면 조금 약간 전면 돌파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라이즈의 라인전에서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갱공이거든요. 네. 예, 전면 숙박을 통해 가지고 리신의 킹킹을 예, 거의 이제 확정기로 호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직스가 또 점화를 들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노려보면서 좀 무난하게 이제 파밍형으로 어떤 게임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점화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갱호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경기 로켓과 밀레니엄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LCS 유로 썸머 스플릿 7주차 두 번째 날 첫 번째 경기, 아, 두 번째 경기입니다. 로켓이 블루, 레드가 밀레니엄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라이츠가 신발을 사면서 예, 초반에 너의 스킬을 피해주면서 언제든 잡을 수 있다는 압박감을 줄 거고요. 안 그래도 이동률을 두는 라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 속도 굉장히 빨라 보이죠. 네. 현재 오버파워 같은 경우에는 16경기 중에 9개의 챔피언을 활용하면서 6승 10패라는 이제 저조한 승률을 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에 팀의 성적은 미드라인의 어떤 파워와 어느 정도 비례한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 리그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탐지렌즈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일단 시야 차단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 오파워 선수입니다. 확실히 어제 리신의 갱킹으로 오는 데 있어서 상대편이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CLG를 제외하고는 아마 다 미드가 정말 강력하지 않나. 네. 팀의 성적만큼이나 저 링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네, 성적의 미래에서는 물론 좀 잘하는 네, 나름대로 괜찮게 하는 미드라이너긴 합니다만은 성적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른 팀에 있는 신하인의 하이 선수라던가 다른 미드라이너에 비해서 약간은 예, 그렇죠. 개인적인 기량에서 밀리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예, 하지만 또 하이 선수 같은 그 링크 선수 같은 경우는 오더를 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미드라이너인데도 불구하고 예, 좀 갈리고 있고 예. 자, 일단 크레토가 제이리가 깊숙이 한번 들어와 봅니다. 자, 이거 먼저 선제 공격 가능하죠? 무르가나를 그렇죠, 끌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뭐 하나 물면은 아 일단 얼굴만 비춰놓고 천천히 가네요. 천천히 네, 평타 한 대 치는 크레톤 선수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라인 수합이 없었습니다. 정글 탑이 먼저 서로 상단 쪽에 있는 버프를 챙기면서 만라인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레네킨이 사정된 이유는 라인 수합 시스템 오게 됨에 따라가지고 예, 스킨은 점화간에 텔포를 들기 따라서 이제 킬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워졌다.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확실히 레토한테 많이 밀린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초반에 좀 뭐 강력한 푸시를 통해서 승부를 봐야 되는 챔피언인데 확실히 일단 점화까지 걸면서 오파워를 완벽하게 뒤로 예. 빼놓고 있는 커프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드 정글 탑이 초반 라인전이 좀 강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는 리신이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이블린이 먼저 와서 카정 대기. 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레드 버프 누려주고 있는 코트넥스. 아, 좋은데요. 예, 코트넥스. 슬그머니 예, 얼굴을 비춰서 예. 깜짝 놀랐지 하고 장코스를 뒤로 쫓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라이즈도 라이즈가 오고 있는데 문제는 체력이 굉장히 빠른 상태거든요. 코키랑 모르가나 도거든요. 자, 먼저 동네 내다치는 일단 레드모 빼서 도망치는 부분에서 따라다면서 장코스 버스로드를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유일한 장점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이거 전멸었거든요. 아, 여기서 사용성을 걸려놓고 리신을 잡아야 돼. 리신을 잡아야 돼. 리신을 그렇죠. 평타 따라가면서 더블 버프 먹고 있는 그렇죠. 리신을 잡아야죠. 자, 이러면서 셀라버까지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이 강력한 라인전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라이즈가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이블린의 갱킹에 우방비를 노출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지금 크레톤 선수가 쌍버프 먹었습니다. 피시 막 날릴 수 있죠 이제. 자, 일단 커프 선수가 확실히 밀 수 있는 구도에서 라이즈가 한 번 정도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완성됐습니다. 편안하게 또 타워끼고 평화롭게 CS 파밍하고 있는. 야, 하나도 안 놓치네요. 패트였습니다. 그렇죠. 밀레니엄의 힘은 역시 이 커프 선수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개 물이 올라왔어요. 예. 지금 커프 미드가 잘 버티고 이것도 다이브 킹이. 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예. 여기서 갱킹의 무방비다. 갱킹의 무방비다라는 게 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전 버티기 쉽지가 않을 텐데 여기도 그냥 예. 들어가요. 자, 초반에 굉장히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라인 그렇죠. 세라인 구도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리신이 잠깐 이득을 보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원딜에게 또 쌍버프 넘겨주는 구도까지 나오면서 되려 이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위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블루프가 있기 때문에 그 이 스킬샷 날리는 것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에요. 자, CS 경험치 그리고 버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앞서가고 있죠. 비슷하긴 하지만은 어쨌건 지금은 작은 차이지만은 분명히 스노볼이 될 거고. 어이구, 예, 잭스가 앞점프.
지금 앞으로 약간 좀 패기 있게 나서기에는 레넥톤이 아직까지 강력한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 쌍버프 때문에 바텀에서 조금은 살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라이즈가 전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 좀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라이즈도 리신이 계속해서 미드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뭐 바텀 라인은 계속해서 그냥 무난한 파밍죠. 지금 제이리 선수가 먼 견인쪽으로 날려보고 있는데 벤더 선수가 물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별다른 딜견 없었고요. 그러니까 로켓은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는 식으로 가야 되고 반대로 밀리니엄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야 되겠죠. 제이리 선수의 움직임 오늘 좀 매끈한데요. 굉장히 미끌미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상대편을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쓰레쉬입니다. 그래서 커프는 계속해서 CX의 차이 야금야금 벌려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섯 개는 직스 상대로 좀 만족하지 없는. 자 미드 킹킹 싸움 자. 자 한번. 어 근데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스킬 다 피했고 스킬 다 이러면 이거 진짜 이러면 진짜. 자 리신이 나옵니다. 커프 자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 저마 저마 저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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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라이즈가 전멸이 아직 없고요. 속박이 오긴 올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걸어내면서 속박 걸어놓고 역으로 노려보고 있는 오파우. 아 지금은 정말 다행했던 게 커프 선수의 스킬 두 개가 빠진 상태에서 싸웠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죠. 자 이러면서 어쨌건 탐지렌즈 돌리면서 어프시 쪽 와드까지 제거해놨거든요. 아 CS 못 먹게 높이고 있어요 계속. 타워 한 두 대 맞는 거 정도는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일단 계속해서 CS 파밍 예. 밀어놓고 있고 사형 선고 계속해서 던지면서 상대편을 그렇죠. 맞춰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 블랙실드가 있기 때문에 밀레니엄이 계속해가지고 싸움을 걸어주는 예 구도로 어우 뭐죠 뭐죠 와드 못 봤나요? 아 저만큼 아~ 같이 죽자 그렇죠 죽을 바에 예. 어차피 같이 죽으면 나도 이득이다 예, 이블린이 있는 걸 봤거든요 예. 그런데 예 굳이 같이 죽을 필요는 예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그냥 달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사형 선고 허공으로 예, 보통은 안전하게 하자라는 선택을 하겠는데 같이 죽자라는 선택을 하네요 그냥 그쪽 어차피 뒤로 빠져도 예. 뭔가 가망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그냥 앞으로 당당히 가서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아 밀레니엄은 정말 세 라인에 걸쳐가지고 정말 많이 예, 호전적으로 지금 라인을 펼치고 있죠 일단 오파우는 여신의 눈물 그리고 카탈리스트 쏘 하이템까지 갖춰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루오프 양도 받고 다시 한번 라인 복귀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일단 그 사이에 커프 선수는 상대편이 설치해놓은 투명 감지와드 제거하고 자신의 와드를 구별을 하는 예. 모습입니다 전 경기 SK 대 얼란스도 그렇지만 SK에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어떤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투를 걸다가 예, 그리고 상대방 일방적으로 좋은 타임 때 싸움을 거는 거에 당하면서 경기를 완전히 그냥 깨트려버렸거든요 네. 지금 로켓도 똑같죠 자신들이 먼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싸움을 걸 필요가 없다 그리고 탑 쪽에서 지금 잭스가 위험하고요 아 싸움을 예. 잭스가 녹아버리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라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예 확실하게 예상대로 그렇죠. 어려운 구도로 가고 있고요 잭스의 성장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성장세가 좀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정글 간의 아이템 격차도 좀 나고 있는데 그렇죠 커프 선수의 움직임도 와드를 통해서 다 보고 있고 커프가 일단 스킬샷으로 또 확인을 했고요 그렇죠 뭐 해외 쪽 얘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어제 보신 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서버만 하더라도 26개 서버가 있는데 한국 같은 그런 서버가 1 서버나 지금 위쪽에 있는 1, 2, 3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서버의 두세 배 이른다 그냥 뭐 말 다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규모가 그냥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 와중에도 가장 잘하는 거 보면 한국이 참 대단하죠 이제 좀 밀도적인 측면에서는 예. 한국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긴 그런데 한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워크래프트 3 때도 그랬지만은 중국 선수들은 운영이 아니고 전 싸워가지고 지금 챌린저를 찍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챌린저보다도 중국 챌린저들이 피지컬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우리 한국 프로 선수들이 경험을 해보니까는 계속해서 미친듯이 컨트롤 싸움을 하고 컨트롤 배틀로 가다 보니까는 아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이게 손가락이 많이 아프더라 자 장코 선수가 예쁘시게 대기하고 있는데 코트넥스도 그 근처에 있거든요 일단
저는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지금 리신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게 아군이 라인이 동시에 두 군데를 밀게 되면은 반드시 한쪽은 상대방의 갱킹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이블린 없다. 기다렸는데 이블린 없다. 그럼 그런 데는 손해고. 예. 갔는데 이블린 있는 것도 손해고. 예. 갔는데 이블린이 있으면 2대2도 지고. 네. 내가 갔는데 네. 거기 이블린 없고 다른 데 이블린 왔으면은 일방적으로 킹킹당해서 죽고. 그렇죠. 예. 불리한 좀, 예. 라인전 구도 자체를 불리하게 하면 정글러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예. 고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핵심을 라이즈를 지키는 거죠. 리신이 그래도. 네. 자. 일단은 예상한거가 맞지 않으면서 견제구 자체만 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래도 아직까지 이 정도 돈 차이라면은 충분히 괜찮고요. 용 하나 주는 선에서 끝나면은 밀리니 선수들이 용 쪽으로 다가가서 제거를 해주는데요. CS가 밀리가 있지만 CS가 전축을 밀리고는 있지만은 약간 고르게 고르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리신의 움직임 자체를 와드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레넥톤도 일단 몸통 몸 좀 살이겠죠. 자 상대방이 용 쪽으로 가는 걸 보자마자 타켄킹 좋고요. 자 이거 오퍼까지 올라오면 자 이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자 뒤돌 아 살짝 얼굴 보였어요. 아 예 아, 예. 아쉽네요. 오퍼 선수가 마음이 급해서 예 움찔 움찔 예 그렇죠. 얼굴 살짝 빼꼼 나오는 순간 레넥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결과 레넥톤이 뒤로 빠지면서 생존을 했고 루시아 저 라이즈가 약간 좀 헛걸음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죠. 레넥톤이 이렇게 되면 뭐 딜 욕심 낼 거 없이 그냥 계속 잭슬 압박을 하면서 한타에서의 역할만 제대로 해줘도 괜찮고요. 그렇죠. 이블린 입장에서는 어딜 간다고 하더라도 이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즈가 신발을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일단 생존에 조금 더 신경 쓰는 모습 괜찮네요. 어쨌건 만화적인 측면은 확실하게 일단 보장이 됐기 때문에 신발 가져가는 모습이고 그래도 몰락한 와이검이 나온 상태에서 라인 복귀해서 계속해서 파밍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영겁의 지팡이를 빨리 가가지고 그 10분 스택을 빠르게 모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일단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셀라버가 3일체를 가기 위한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광해의 검 자, 모란검이 나온 예, 루시안이기 때문에 현재는 예, 그냥 싸움을 붙기에는 부담이 그렇죠. 있죠. 멀리서 스킬샷 견제하고 있는 밴더 코트넥스는 탑쪽으로 앞점 유도했어요. 싸우죠. 예, 앞점프하면 죽어요. 다시 했으면서 긁어내고 있는데요. 코트넥스 상대편에 스턴 걸고 있는 타이밍까지 기다리면서 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리신도 일단 올라오고 있는 사이에 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같이 빠져버리는 모습에 밀레니엄 선수 그렇죠. 리신 입장에서 또 커버를 가줘야 되고 그렇죠. 여기 다이브 당할까봐 지금 리신이 주도적으로 뭔가 갱킹을 만들어내는 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 한 번 더. 아, 안전하게 하네요. 예. 케빈 선수가 잘하고 있죠. 케빈이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리신도 그냥 하염없이 또 기다리는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탑 직선 갱킹. 레넥톤이 자르고 토막내기 쓰는 순간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살이던 잭슨가 왜 나올까 하면은 당연히 리신이 뒤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블린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 안 써요. 잘 오토막내기는 지금 보시면은 예. 저게 답답하니까 와서 스킬 써봤는데 그러나가 이제 쓰죠. 아,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리한 라인전 하고 있는 그 팀의 정글러는 이런 고역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싸면 지거든요. 예. 못 싸우고요. 예. 사형 선고 맞추면서 밴더 블록하면까지 써가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멸 뺐고요. 예. 그러니까 2대가 되면 지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 정글러가 없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선택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경우의 숫자에서 예, 그 유리한 쪽 정글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금으로 피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파밍 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물려있는 상태에서의 저 코르키의 저 스킬딜 다 맞아주면서 체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역시나 싸움을 거는 형태가 되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장코스 움직임 봤죠 제이리가 장파 빗나갔고 계속해서 쓰레쉬가 견제적인 가운데 이블린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은 선택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오파우 선수가 일직선으로 달려가면서 커프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예. 저거까지 걸리면서 무조 커프 갑자기 뭐죠? 예. 자, 이거 커프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아하, 야 손에 갔습니다. 글쎄, 굳이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자, 테이프 타려는 거 자 3시 왔고요. 무릉 하나 빨리 와야 돼. 무릉 하나 빨리 와야 돼. 제이리가 너무 급한 마음에 자, 레이튼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장코스가 이득 박스로. 자, 레이튼 왔어요. 레이튼 왔어요. 레이튼 왔는데 자, 이러면 탑을 밀 수 있죠. 탑을 어쩌고 잭스가 한번 숨통이 트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케빈이 앞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로켓 선수들도 빠르게 뒤로 빠지는 구도다 보니까 자, 다이브 칠 생각인 것 같죠? 이블린이 같이 글쎄요. 그래도 예 다이브 치는 건 좀 위험하고 그렇죠. 아 잭스가 제대로 풀렸네요 방금 그런 것 때문에 레드를 뺏긴다고 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죠 이러면 네. 파밍도 하고 타워도 밀고 이러면 이제 몰락한 외검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용도 한 1분 25초 남은 상태고 로켓이 이득을 가져간 거를 좀 좁혀내기에는 밀레니엄 입장에서 뭔가 가져갈 구도가 없습니다. 예, 잭스가 탑에 답이 없는 형태로 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풀렸고요. 2차 체력까지 반을 빼놨습니다. 자주스 이러면은 확실히 이제 할만하죠. 그리고 라이지가 잘 크고 있고요. 그렇죠. 성장세가 필요한 챔피언들이 성장세를 이어가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로켓입니다. 아 지금 와드가 무슨 삼각형으로 두 개씩 갖다 깔려 있네 그냥 리신이 갱을 아예 못 오게. 자이가 리신이 갱과는 상관없이 자 이블리 왔지 이블리 왔지 잠깐 전멸 빠졌거든요 전멸 빠졌거든요 예. 자 여기서 궁궤 써가면서 상대편을 묶어놓고 코트를 이블린 이블린 이블린이 세요 이블린 세요 이거 와 속사들 벤더 벤더 아 잡으려면 하나만 잡으면 됐는데 욕심을 그쵸. 내다가 이거를 하나만 잡으면 뭐 100% 잡았다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자 이거 뒤늦게 루시안이 왔습니다만 이미 상황 정리가 됐고 오버파워 선수가 이제 하단부로 내고 이제 바텀 싸움에서 한타 이 한타 싸움이었어요. 벤더 선수가 물린 상태에서 궁극기를 써서 상대편에 두 명을 묶어버렸고 예. 타겟팅이 좀 엇갈리면서 일단 코트닉스 선수가 셀라만 잡나했습니다. 속박으로 마블 유치면서 게다가 제압킬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드 갱킹 한번 루스가 슬그머니 얼굴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용타임 왔기 때문에 예 분수령에 대해 첫 번째 싸움이 되죠. 네. 사실 레네톤이 텔포가 없어가지고 이건 잭스가 탑을 그냥 미는 구도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내려오네요. 자 일단은 용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밀레니엄 선수들 잭스가 블루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견제도 좀 일방적으로 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와드가 안쪽에 박혀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을 밀레니엄이 용을 두들김에 대면 무조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변수가 코르키가 레드를 들어가지고 또 이게 자 일단은 타워 코르키가 앞방 넣어주고 있는 코르키 용 쪽에 계속해서 밀레니엄이 뭔가 미련을 두고 있는데 구도 자체가 이제 쉽사리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두들기지 못하고 있고요. 뭔가 미드 쪽을 압박 넣기보다는 쫙 퍼져서 고루고루 때리고 있는 로켓이다 보니까 밀레니엄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거는 밀레니엄 입장이기 때문에 밀레니엄이 용을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일단은 앞으로 달려가면서 셀라모 노려보고 있는데 발키리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그냥 용을 한 다음에 강자한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잭스가 또 탑을 밀게 되면 용을 줘도 되지 이러면 용을 줘도 되죠. 용을 먹어야 돼 밀레니엄은 그냥. 아 이게 너무 망설이는데요 밀레니엄. 아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그렇죠. 있네요 밀레니엄이. 약간 좀 소녀 감성처럼 계속 쉽게 예. 용 쪽을 두들기면서 또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블린이 궁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쫓기는 양상으로 하고 있죠. 네. 루시안이 따로 떨어져서 궁극기를 쏘면서 정면 아 따로 떨어졌다는 건 이렇게 타겟팅이 된다는 거예요. 아 좋죠 순간적으로 아 크레톤 잡히면서 아래쪽에서 자 근데 라이즈 궁기. 대장군이 오셨습니다. 아 라이즈가 이제 이러면 라이즈가 그렇죠, 편하게 되죠. 대장군이 오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계속해서 수만 머리수만 줄여서 밀레니엄이 용을 못 먹게 한다면은 이것만으로도 이득이에요 지금. 딜이 안 나올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렇죠. 아 스턴 걸어놓고 그래도 잡혔지만 아 잭스가 이제 잭스가 마무리 자 이블린도 쓰고 이블린도 쓰고 와 이거 다 같이 죽겠는데요 그냥 아 하나 잡았고 그렇네 이렇게 바꿔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좋은 거는 로켓이다 예 킬교환은 그렇죠. 지금 어쨌든 밀레니엄은 용을 먹고 운영을 계속해서 해야 돼 예. 눈덩이를 굴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어떤 텔포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대한 어떤 이
거기에 대해 따른 운영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밀레니엄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생존기를 생각하지 않고 이블린이 궁을 계속해서 날리다 보니까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손해 보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빙하 장막까지 맞춰놓은 예. 라이즈입니다. 만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질량이 증가하는 특이한 어떤 메커니즘의 라이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만화 아이템을 가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로켓은 라이즈가 예, CS는 좀 덜 먹긴 했지만 킬과 워시를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여유가 있죠. 글로벌 차이가 굉장히 동일한 상황. 성장세가 필요한 챔피언들이 계속해서 성장이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까지 누르고 있죠. 이걸 먼저 치수를 생각하지 온 건가요? 예. 자 일단은 순간이동까지 써가면서 이거는 자, 이러면 데미지가 벌써 데미지가 힘을 어, 쓰고 있는데 셀라보키가 어 그 셀라보키가 이게 예. 달려요. 어 이걸 제일이다. 자 루시아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직수 쿵 아 예. 이걸 또 세일이가 당기네요. 아 경기 또 모르는데 이러면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서포터들이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예.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무난한 타구 들어가게 되면 밀리엄 이길래 이길 수가 없는 구도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아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또 스노볼 굴려가지 이렇게 되면은 네 벤더와 제일이 정말 예. 자신들이 하는 변수 자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키만 안 물렸으면 뭐 정말 제가 뭐 장담했을 정도로 웬만하면 정말 질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지금 구도로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예 갑자기 진짜 롤 모릅니다. 예, 제이리 선수가 정확하게 잘 당겨줬죠. 자, 케빈이 작은 골렘까지 챙겨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까지 방심하지 않고 하는 것도 역시나 중요하겠고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상대방이 어떤 심장을 꿰뚫는 예 이런 움직임 좋고요. 공간의 밀레니엄도 타워를 뭐 계속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 로켓 선수들이